그 시스님께서도 네. 40대 조기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네. 있을까요? 일단 좀 정정을 해야 돼요. 조기 은퇴는 아니다. 물론 이제 제가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마흔 초반, 43이었는데, 파이어족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서 한번 인터뷰 요청이 온 적이 있어요. 파이어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죠. 저는 파이어족이 아닙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주 1회밖에 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가 시간을 다 조절을 하고 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일한 만큼 이제 수익이 들어오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죠. 직장 생활 하실 네네. 때 그러면 그때부터 퇴사 결심하신 거예요? 했죠. 직장을 저는 좀 뭔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총 13년 정도를 했는데, 한 곳에서 한게 아니라 세 군데에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4년 다니다가 너무 이게 안 맞아서,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전문가 자격증만 따면 저는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를 그만둬서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도전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자도 있고,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뭐다 좋았는데, 급여가 좀 약간 좀 약했어요. 다 좋았는데. 그래서 급여를 좀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직을 해서 세 번째 회사를 다녔고, 급여가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회사 급여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전 회사가 급여가 되게 작았다는 거예요. 되게 좋았는데, 뭔가 그게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블로그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되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와서 내 그걸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한창 시스님 이렇게 뭐 퇴사하시고 이제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네. 되게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저도 되게 퇴사를 하고 싶은데 네. 먼저 퇴사하셔가지고 저렇게 잘 해 나가시는 거 보니까 네. 나도 정말 저렇게 할수 있을까? 또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럼 이제 퇴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계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달 월급이 뭐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이면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500을 벌면 될까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면 뭐 온갖 비품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거다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나오면은 이런 종이 한 장도 내가 다 사야 돼요. A4용지도. 그래서 넉넉 잡아서 두배 정도는 벌어야 될것 같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근데 월천이잖아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천을 내가 벌수 있을까? 근데 그 생각과 좀 준비하는 기간,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막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때 정말 저희 배우자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배우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대출. 대출은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대출 요 정도 있는데 회사 그만두는 게 약간 좀 걱정이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와이프가 얼만데? 그랬더니 얼마 있어? 그랬더니 그래? 집 하나 팔어.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월 1000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1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내가 1년에 1억 2000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절반은 벌지 않을까? 6000? 그러면 나머지 6000만 어디서 내가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주택임대 사업자니까 주택수가 좀 적지 않으니까 그냥 집을 하나씩 팔자. 그럼 하나 팔아서 1년을 버티면은 5개가 있으면 5년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뭔가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게 이제 와이프도 가족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월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부동산 투자 수익, 전세 보증금 상승분, 혹은 이제 매도했을 때 차익. 두 번째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강의 수익.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블로그를 또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블로그에서 아주 아주 정말 소소하게 들어오는 애드포스트 수익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시작을 한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감사하게도 부동산 분야 1위.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출연료를 좀 받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출연료를 받았는데 내거 채널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거 채널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 수익, 그리고 멤버십 수익, 그 외에 이제 학교나 기업체에서 좀 이제 감사하게도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수익을 만들고 있고, 그 수익은 전부 다제 법인으로 지금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월급 급여를 빼서 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퇴사를 하기 전에 시스
선생님께서 모든 수익을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받아서 월급을 네네. 받는다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퇴사하고 나서는 제 수익을 다 법인으로 받고 제가 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네네. 그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르침까지는 아니고 관심이 네.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공부하신 그쵸. 거고 제가 아니더라도 막 분명히 네네. 또 알게 돼서 잘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기서 더 많이 확장을 시킬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네. 몇 가지 또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약간 수익 모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더 개인적으로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연밴드를 좀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로 했고 근데 그거는 막 어떤 뭐 수익을 막 크게 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기 분들한테 좀 뭔가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뭐 금액을 아주 확 낮춰버린다든지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걸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른 데에서 뭐 핀사이트라고 있는데 전문가 그 즐겨찾기 한 그거를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혹시 JM님이라고 알아요? 유튜버? 네. 그분이 회사를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 당시 다녔을 때도 1일 1 영상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기사를 밤 11시에 봤는데 그걸 보고 다음날부터 1일 1 영상 업로드를 한 거였어요. 짧은 기사 하나인데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분들하고 좀 어떻게 편하게 좀 공유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구독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받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고 이게 부동산하고는 약간 다른 뭐가 있어요. 세금하고 세금도 결국에는 개인적인 이런 걸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개별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냥 옆에 계신 세무사님한테 가라고 하고 근데 제가 뭐 글쓰기하고 영상 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어떤 코칭을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좀 클래스 런칭도 좀 해보고 또 이제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좀 다른 데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교육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확실하게 더 이렇게 있으셔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게 네네네. 혹시 퇴사를 하시고 정말 한 네. 번이라도 후회한 네. 적은 없으신지? 아, 네버.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감사한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 감사한다는 게 아 회사를 그만둬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회사를 그래도 다니고 그만둬서 정말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고서 만드는 스킬. 특히 저는 기획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 회사 들어갈 때 PPT를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근데 거기 입사하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CEO 보고서를 만들게 돼서 그 사수분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도제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 다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맥키노트를 쓰면서 교육자료를 만드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좀 감사하게도 조직이 좀 큰 곳에 있어서 사람과의 어떤 뭐 심리, 인간관계 그리고 좀 지켜야 될 예절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말로 좀 표현하기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윗어른을 모실 때 그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하면 정말 요즘 말로 꼰대스럽고 좀 안 좋은 건데 저는 지켜야 될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는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은 제가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저는 그런 걸 말했었을 거예요. 밑에 애들한테 아무리 요즘에 MZ세대들이 뭐 자유분방하고 내가 하는데 뭐 어때요 라는 거 있지만 나는 아닌 건 아니야. 저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역시 이렇게 나와서 내 마음대로 이걸 좀 하고 물론 책임이 따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지금 삶도 소중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저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네. 네. 근데 아까 저도 대공감 갔던 게 제가 15년 동안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네. 되게 배웠던 게 많아요. 맞아요. 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저희 민원인 분들에게 친절해 한다던가 그럼요. 아니면 업무를 할 때 그런 네. 프로세스라던가 그럼요. 그게 확실히 지금 네. 나와서 혼자 일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퇴사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직장이 있을 때 어떤 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종신고용 그랬는데 IMF 되면서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이제 평생 직업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회사에 생활해서 세무나 회계 쪽을 한 게 아니라 인사 조직 관리에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 잔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아마 조만간에 대기업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주 4.5일 주 4.5일
사이에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꼭 먼저 시행착오하고 실패해 봐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월급 말고 빨리 월 100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 이제 나와도 되겠다라는 게 스스로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사만 나오면 내일부터 회사를 안 가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있죠.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그때도 빨리 시간을 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주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내야 돼요. 10시간 이상 내서 블로그를 쓰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유튜브를 찍든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수익을 만들어내서 월 100을 만들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제 10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아요 본인이. 아 이게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정체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해보시길 바라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지금은 뭘 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온라인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온라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블로그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온라인을 접목시켜서 월 100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네. 제 유튜브 영상에 월 100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월 100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월 1000 얘기하고 월 500 얘기하는데 네네. 가장 현실적인 건 월 100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원 시스님이 그 말씀 주신 게 더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월 5만 원, 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만들어야 돼.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찾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정말 요 조언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보통 30, 40분들이 많으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재테크 돈 버는 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 자신을 극복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구, 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관심의 바탕에는 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남녀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쨌든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좀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뭐 아파트로 가면 아파트 부동산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컨텐츠가 되면 온라인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고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은 그 관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너무 약간 추상적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정보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세비치님이 또 다른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고 이제 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인터뷰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뭐든 내가 그걸 사랑하면 네.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또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네. 말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